도전하고 네. 원래. 와, 진짜 다양한 게 많네요, 오시네요. 저희 상권이 홍대다 보니까 조식 뷔페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데 거의 한국인들은 거의 10%라고 하면 90%가 외국인인데 그 중에 중국인들이 거의 60% 정도.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인기 많겠네요. 가자. 네. 조용히 계세요. 한번 찾아서 앉아주세요. 알아듣는데? 저 꿋꿋하게 한국말 할 거야. 바디 랭귀지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밥 먹으면 돼요. 밥 먹어, 이런 건데. 칠밥. 안 먹어. 밥 저기서 가져다가 드시면 돼요. 밥 가져다가 드시면 돼요. 뷔페예요. 와. 밥 먹으세요. 힘내야겠다. 아니, 중국어 공부를 하라고 늘 지시를 매일 해요. 그래서 저희 따제가 중국어로 얘기, 지금 한국어로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중국어로 얘기하라고. 근데 좀 시간을 줘야 중국어 배우지 않을까요? 시간을 제가 충분히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시간이 없는 세네 시간 자고. 직원들은 다 잘 시간 다 자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해요. 한 번만 인정해 봐요, 좀. 한 번만. 과연. 성적표 아니야, 성적표. 본토사 사람들이. 아, 이제 본토 사람들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본토 사람들한테. 진짜 궁금하다. 커피와 조식표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 진짜 떨리겠다. 我要感觉最好吃的实际上是那个鸡就是我刚一直现在看门前是最多的太棒了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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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있어. 아, 이거 상처지. 근데 엄청 떨릴 것 같아요. 그쵸. 태화 이상해, 자꾸. 닭고기 요리가 맛있대. 닭고기 요리가 맛있대.